오늘 영상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ML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 개발자와 현직자분들까지 모두를 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채용 공고에서 가장 핫한 필수 역량이 추가되었는데요. 최근 올라오는 경력직 채용 공고 함께 같이 보실까요? 공통적으로 뭐가 보이시나요? 바로 클라우드 사용 경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AWS 사용 경험을 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AWS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면서 왜 AWS 경험 없이는 이직을 하기 힘든지, 그리고 11월 26일부터 3일간 AWS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이 교육이 어떻게 AWS 실무 활용, 이직에 도움이 되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타코드의 권영재입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데이터나 AI 쪽으로 현업에 계신 현직자분들이나 이직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모든 이직의 핵심은 채용 공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채용 공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LG CNS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경력직 채용 공고입니다. 이거는 LG 백엔드 채용 공고고요. 여기는 컬리의 데이터 엔지니어 채용 공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삼성생명 ML 엔지니어 경력직 채용 공고고요. 마지막으로 뱅크샐러드 DevOps 채용 공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업무 관련 프로젝트만 하기에도 바쁜데 클라우드까지 알아야 한다니 조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요즘 그만큼 많은 회사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추세고, 이제는 클라우드 지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현재 2024년 2월 기준 시장 규모는 5.8조 원이고 매년 거의 20%대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공공기관에서도 현재 27.9%가 클라우드 전환 중이고, 2030년까지 대부분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죠. 관리도 쉽고 보안도 좋고 유지보수도 간편하니까요. IT 전환 기준이 가장 엄격한 공공기관에서도 클라우드 전환을 하고 있으니 클라우드 활용이 얼마나 확장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클라우드란 도대체 무엇이고 AWS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까요?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구름이죠. 구름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전에는 저희가 앱이나 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서버를 직접 물리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사진처럼 엄청 큰 공간에 컴퓨터들이 빼곡히 있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게 기존에 저희가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방식이었고, 모든 서비스를 준비하려면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시작해야 했었습니다. 서버를 구축하는 데만 막대한 비용이 들고, 보안, 유지 보수, 서비스 확장에 따른 서버 증축 모두 직접 관리했어야 했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클라우드 제공사를 통해서 서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원격으로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마치 구름처럼 언제 어디서든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거죠. 왜 하필 AWS일까요? AWS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약 3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는 70%로 정말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WS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고, AWS 사용 경험은 요즘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스펙 중 하나가 된 것이죠. AWS는 2006년 아마존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클라우드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죠. 그런데 아마존은 자체적으로 데이터 저장소와 서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처음에는 간단한 스토리지 서비스와 서버 임대를 해주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보안 등 거의 모든 IT 분야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저희 그러면 AWS 웹사이트에 가봐서 서비스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하지만 막상 AWS를 공부하려면 쿠버네티스, 뭐 아마존 EC2, 아마존 다이나모DB 같은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 공부하기는 어려우셨죠? 그래서 AWS 자체적으로 이러한 분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능들을 알려주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이번 AWS 테크 캠프는 AWS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게 실습 위주로 진행하는 기초 과정도 있고, AWS 서비스에 대해 몇몇 기능은 알고 있으나 좀 더 업무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서비스 또는 본인의 산업군에 맞게 서비스를 접목하고 싶은 테크 현직자분들을 위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도 있습니다. 여기 3일에 걸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시면은, 첫날 오전에는 AWS 람다,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
아마존 다이나모DB 같은 대표적인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서버리스 서비스란 말 그대로 클라우드 서버조차도 구축할 필요 없이 내 서비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편한 서비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후에는 웹 서비스 운영의 필수적인 트래픽 처리와 기본 호스팅 기능까지 다룰 수 있도록 아마존 VPC, 아마존 EC2, AWS, ELB 같은 핵심 서비스들을 실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대규모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웹 호스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많이 보이는데 컨테이너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게 아마존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인 아마존 ECS로 직접 컨테이너 구축 및 배포도 해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개념부터 운영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AWS에서는 컨테이너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배우게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 키네시스, 아테나, 글루 같은 AWS 데이터 분석 및 파이프라인 구축 서비스들을 활용해 실제 분석 플랫폼을 만들어보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요즘 많은 회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데이터인 만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처리,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동화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을 배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에는 서버 보안 관리가 가장 어렵고 복잡했는데 AWS 시큐리티 허브를 통해 간편하게 보안 모니터링을 하고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AWS 시큐리티 허브를 기존 AWS 보안 서비스들과 연동해서 보안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프카나 플링크 같이 다른 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툴들하고 AWS 서비스하고 연동해서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을 하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외부 시스템과 AWS를 통해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배워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AWS 테크캠프는 이번에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부터 실제 업무에서 AWS를 활용하려는 분들까지 모든 수준에 맞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데요.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AWS 핵심 서비스별 활용법부터 실시간 보안 관리까지 실습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클라우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바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을 익히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바로 가셔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 26일에 시작되는 AWS 테크캠프에서 만나요.